자, 네 번째 퍼즐입니다. 인스펙트 크레이글 소속관이 그 아스요크 케이스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곧 섬을 떠났다. 떠났죠. 어떻게 그랬나요? 범인을 잡았잖아요. 3편에서. 그죠? 범인이 이 사람이 범인이죠. 세 번째 체포되던 사람이 범인이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예,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예, 그러고 난 뒤 이틀 뒤에 제가 그 섬에 모험을 찾아서 도착했습니다. 주어, 동사, 보충어로 전치사구, 다음에는 부사절, 부사어절이죠. 보충어로서 전치사구입니다. BP가 되고 잘못 적었네요. 그러니까 전치사구인데 이 전치사구가 없으면 이 동사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. 그리고 ing절이 왔죠. ing절은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입니다. 그렇죠? 내가 도착한 첫날에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. Are you night or neighbor? 나이트입니까? 네이버입니까? 하니까 그가 화가 나서 대답했어요. 나는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고는 가버렸어요.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본, 보거나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나이트일까요? 네이버일까요? 이거는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.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해 보셨어요? 나이트죠. 왜냐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했잖아요. 말한 대로 walk away 가버렸죠. 자기가 말하고 말한 것을 지켰으니까 참말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이트죠.